안녕하세요, 송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예고해드렸던 바로 로드샵 갈립스틱 추천템들을 다 데리고 와봤어요. 어떤 것들은 집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싶어서 매장을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한 제품들도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건 너무 다 비슷할까봐 제가 굉장히 소나무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그거에 딱 꽂히면 그것만 사게 되는? 그래도 나름 좀 다양한 색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나름, 진짜 나름 다양하게 골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미샤,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바른 게 미샤 제품이라 먼저 미샤 제품부터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미샤부터 시작합니다. 고고싱! 자, 제가 지금 바른 립스틱이 바로 미샤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미샤 M 매트 립 루즈 살사 레드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작년에 구매한 것 같은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이게 딱 출시됐을 때 아 맥칠리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 저는 맥칠리 이런 걸 떠나서 뭐 맥칠리랑 정말 비슷해요 뭐 이런 걸 떠나서 컬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약간 이렇게? 이게 되게 매트 라인으로 나왔는데 좀 촉촉하게 입술에 착 감겨서 저는 굉장히 발림성이나 지속력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립스틱 같은 경우 매트 라인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각질 부각이 좀 많이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포근하다랄까?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계속 덧발라도 뭔가 각질이 계속 부각된다거나 뭐 건조하다 뭐 이런 느낌은 받진 못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은 좀 청순하고 싶어. 오늘은 좀 분위기 있어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럴 때 분위기 있어 보이고 싶을 때 바르면 진짜 좋은 아이예요. 뭔가 꽉 채워 바르는 거. 저는 원래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 이거를 풀보다는 그라데이션으로 잘 바르는데 진짜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안쪽에만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도 뭔가 되게 가을갈한 여자? 뭔가 낙엽을 이렇게 막 날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돼서 전 이거 되게 완전 왕추천하는 아이예요. 근데 사실 이 류즈 라인 중에 이 살사 레드랑 저 메이플 라떼? 메이플 라떼는 제가 구매를 해온 아이거든요. 메이플 라떼 보니까 그 베스트라는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과연 이 컬러도 예쁠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더 차분한 아이. 뭔가 살사 레드는 벽돌색 느낌이라면 이 메이플 라떼는 굉장히 차분한 핑크 벽돌? 뭔가 좀 이거 바르면은 청순하면서도 가을가을 여자 같은 느낌? 이 컬러예요. 되게 뭔가 차분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좀 강해가지고 청순하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는데 이건 제 탓이에요, 여러분. 제 탓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청순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딱 바르고 이 겉에는 그냥 면봉으로 이렇게 쓱쓱 하면은 굉장히 그라데이션보단 좀 오버되게 발렸지만 자연스러운 플립이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린다. 마음에 드는데? 잘 샀어. 그다음 두 번째는 스킨푸드. 이거 되게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발라봤는데 저는 이런 립스틱 루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샤를 예를 들자면 미샤는 좀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건 좀 무겁게 발린다랄까? 진짜 루즈 바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닥 발림성이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이 컬러는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라데이션이 된다고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돼. 이게 발리면 반밖에 안 발리기 때문에 어차피 잘 돼. 그래서 제가 컬러가 총 몇 가지지? 되게 8가지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너무 어두운 컬러, 딥한 컬러들을 선택한 것 같아서 스킨푸드에서만큼은 좀 쌍콤한 가을 느낌을 낼 수 있는 이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뭔가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인데 뭔가 표현은 매트하다랄까?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클로즈업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아, 촉촉한데 뭔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거워. 너무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 무튼 제 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제 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무튼 그래서 주름에 좀 많이 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제 바른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랑 포인트 그 차이가 엄청나지 않아서 지금 했는데 별로 그라데이션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뭔가 오렌지 립 발랐다라는 느낌? 뭔가 이거 사실 제 추천템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이런 데 좀 자주 올라와서 이거 발림성이랑 색상을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살짝쿵 넣어봤는데 글쎄요. 오 이거는 그라데이션 좀 된다. 안쪽에 핫핑크 컬러가 좀 더 많이 묻어나죠? 약간 핑크인데 좀 퍼플기가 조금 있어서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가을 느낌이 막 물씬 나진 않는데 원래 가을 벽돌색 안 어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좀 퍼플빛 또는 핑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 가을 하면은 벽돌색이 좀 브라운 뭐 이런 색이 좀 대세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퍼플을 좀 더 강조하면 그래도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라인이에요. 그 뭐지? 제주 컬러 피커? 제주 컬러 피커인가? 이렇게 해서 출시된 건데 둘 다 컬러가 이쁘더라고요. 컬러 이쁘죠? 좀 되게 성숙한 느낌의 가을? 요것도 예뻐요. 이건 좀 더 딥한? 두 개를 원래 그라데이션해서 잘 바르는데 오늘은 단독 발색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난 이렇게 촉촉한 타입이 너무 좋더라. 뭔가 이런 컬러인데 매트였으면 좀 엄마 거 훔쳐 바른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이거는 촉촉한 타입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엄한 컬러라도. 이거는 나중에 메이크업 하기 귀찮을 때 이거 하나만 딱 바르고 눈썹 그리고 딱 나가도 뭔가 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을이라고 해도 뭔가 따뜻한 가을의 느낌이 있는 반면에 약간 섹시한 가을의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섹시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이걸 바르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은 옆으로. 그러니까 저는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 매트 립스틱을 바를 때는 꼭 립밤을 챙겨가거든요. 왜냐면 막 완전 나중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게 나오고 또 컬러도 굉장히 선명하지 않아요? 발림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미샤가 좋은데 촉촉하면 이게 더 있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거는 포근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말할 때 좀 약간 조금 좀 끈적인다랄까?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내 입술같이 뭔가 착! 이렇게 달라붙는 밀착력이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밀착력은 없지만 그 대신 보습감이 있는? 다음 컬러 저거 좀 더 딥한 거 발라볼게요. 오! 괜찮은데? 와 근데 진짜 발색 쩐다. 그냥 막 부드럽게 이렇게 샥샥샥 발리는데? 괜찮은지?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좀 할로윈 때는 솔직히 저것도 괜찮긴 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진짜 뭐 이렇게 잡아먹었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에스쁘아는 두 가지 컬러. 하나는 세레모니고 하나는 마인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에스쁘아 컬러감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텍스처도 텍스처인데 되게 컬러를 진짜 세련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특히 가을이랑 에스쁘아는 진짜 뭔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럼 먼저 세련머니부터 발라볼까요? 이거는 제가 발랐었던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봤을 때는 컬러가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입술에 발랐을 땐 또 달라. 그리고 이거 제가 블러셔로도 사용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블러셔로 발라도 진짜 예뻐요. 굉장히 크리미하면서도 좀 매트한 타입이라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는데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가을 블러셔로 이런 컬러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펄 없는 걸로. 매트한데 좋은 거는 주름 사이에 되게 지저분하게 안 낀다는 거? 아까 스킨푸드는 좀 주름이 되게 딱 선명하게 보이는 립스틱들 있잖아요. 딱 발랐을 때 어머 내가 주름이 이렇게 많았어?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좀 미샤랑 약간 비슷한 게 좀 포근해요.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 되게 밀착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립스틱 하면은 무조건 코랄, 핑크, 레드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베이지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하면서도 뭔가 딥한? 뭐 베이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마인드를 한번 발라봅시다. 뭔가 손등발색이 더 예뻤던 아이 같은? 굉장히 기대했는데 뭔가 딱 립 발랐을 때 가을인데 립이 너무 촉촉하게 딱딱해 약간 반짝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 보이면 좀 뭔가 가을 느낌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입술에 착 달라붙고 포근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먹었을 때 잘 안 묻어나는? 그러니까 엄청 안 묻진 않는데 그래도 저런 촉촉한 제품보다는 좀 덜 지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로드샵 총 10가지 립스틱을 만나봤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셨던 게 있나요? 사실 뭔가 대부분 좀 딥하고 이런 컬러라 되게 뭔가 좀 청순하고 좀 상콤상콤한 제품을 원하셨던 분들은 약간은 실망하셨겠지만 그래도 가을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을 감성 넘치는 립스틱으로 좀 나만의 색다른 모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